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학 여행으로 온 학생 6천여 명을 비롯해 1만 명 이상이 제주공항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을 또 거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조작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나덕연 씨가 투자자 유치를 시작할 즈음인 2019년 카드빚과 임금 체불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장모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 궂은 날씨에도 전국 곳곳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이 체험관과 박물관 등이 가족 단위 나들이 계기로 북적거렸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가 김민재의 활약 속에 3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폴리 전역이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